자, 아홉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모두가 부자가 될순 없지만, 부자인 척을 할수 있는 세상이죠. 여유가 되든 안 되든, 그건 본인 인생인 거고, 본인이 훗날 책임질 일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자는 얼마 없거든요? 부자가 없어. 근데 부자인 척 하는 사람 많아. 인스타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부자인 척 하려고, 뭔가 잘 사는 것처럼, 뭔가 좀 누리고 사는 것처럼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부자인 척 하려면 쉽죠. 뭐, 남자 입장에서 뭐, 좀 능력이 맞지 않게 좋은 세달 본다거나, 여자분들은 명품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해외 유명 관광지에 이제 놀러 가거나, 그게 부자인 척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통 사람들의 월급은 많지 않습니다. 뭐돈 많은 사람, 능력 좋은 사람 여행 가고, 뭐차 산다고 해서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어떤 소비 수준을 너무 많이 올려놨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특히 여자분들이 어떤 그런 객관적인 어떤 소득이 맞지 않은 그런 소비와 문화생활을 인스타가 많이 올려놨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솔직히 말해서 좀 여자분들이 어떤 그런 현실적인 어떤 감각이 좀 많이 무뎌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싫어할 수 있겠지만 남자도 사실 좀 망가지긴 했어. 근데 여자가 더 많이 망가졌어. 왜냐하면 여자분들 버는 거 사실 솔직히 말해서 많이 못 벌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일하는 사람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없거든. 노는 사람도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고 일을 한다고 해서 뭐 큰돈을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자분들 버는 게다 고만고만하단 말이야. 고만고만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뭔가 비싼 취미를 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감이 없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아. 남자들이 여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아, 여행 굳이 갈 필요가 있나? 뭐, 여행 나중에 뭐 결혼할 때 한번 가지. 이런 마인드인데, 여자분들은 1년에 한두 번은 꼭 가야 된다, 이게. 젊은 남녀가 여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입장차가 많이 갈립니다. 같은 나이대 남자라고 해도, 지금 여자분들 여행에 뭔가 빠져있는 거 보면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죠? 물론 여행이라는 게 무조건 간다고 해서 잘못되는 건 아니야. 아닌데, 이 여행 때문에 여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 대비 못해요, 이게. 뭔가 여행을 안 가면 안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그리고 뭔가 자기가 하는 일을 뭔가 내던지고 해피 차원에서 여행을 가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여행이 아니죠. 관광이죠, 관광. 왜냐하면 우리가 뻔히 아는 곳을 가는 거잖아요. 유명한 곳을 가는 거잖아요. 사실 인스타에 나와 있는 사진도 보면 우리가 익히 아는 곳이거든. 센파 모르는 곳이 아니라 그런 곳은 사실 여행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알려진 곳을 가는 것은 관광이에요, 관광. 사실 엄밀히 따지면 수학여행 가는 거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뭐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 있다 오는 거잖아. 며칠 있다가 그냥 관광지 몇번 돌고 오는 건데, 그게 얼마나 큰 도움 되는지 모르겠어,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젊을 때 뭔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야, 이게. 여행이라는 건 예나 지금이나 큰 돈이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이게. 큰 돈이 들어가요. 근데 여자분들이 뭔가 여행에 대해서 큰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둔감한 것 같아. 이게 뭔가 일반화되다 보니까.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행 갔다 온다고 갑자기 일을 잘합니까? 여행 갔다 온다고 갑자기 좋은 기회가 생깁니까? 그건 아니지 않나?
나중에 만약에 내가 돈이 부족하면 그때 여행 간돈 아쉽지 않을까? 풍족하게 자라서 당연한 줄 알고 있다. 풍족하게 자라긴 했지만 풍족한 능력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풍족하게 귀하게 과분하게 자란 건 맞는데 그렇다고 본인들이 풍족하게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건 아니야. 그 풍족함을 평생 늘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도 늘는데. 나머지 인생은 내가 감당하고 책임져야 되는데 맞잖아요. 내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늘상 풍족하게 살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와 어떤 금전적인 소득 수준은 한정적이잖아 이게. 여자분들 그거 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자분들 돈 없잖아요. 돈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해. 여행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깟 여행 갔다 온다고 뭐, 현실에서 내가 돈 때문에 치여 살면 뭐가 도움 되는 거야? 물론, 여행은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거든. 뭔가 현실의 여러 가지 일들은 뒷전이고, 에라 모르겠다. 여행이나 가자. 좀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내 여행지나 유명 관광명소는 갔다 온 적이 있는지 묻고 싶어. 그러니까 여행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좀할 일이 다 해놓고, 목적 달성 해놓고 여행 가는 건뭐 좋죠. 근데 지금 여행을 가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분명히 장담하는데, 나이 먹고, 돈이 쪼들리는 분들은 본인이 젊은 시절 여행 간거 후회할 겁니다. 왜냐, 그 돈이 아쉬워지기 때문에.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해외여행이 별로 안 비싸서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국내도 요즘 도찐 개찐이거든요. 이게 여성분이 댓글 다셨는데, 확실히 여성분들이 뭔가 좀 객관적이지 않은 것 같아, 이게. 이게 워낙 해외여행이 여자들한테 대중화돼서 그런 건가? 뭔가 이게 비싸다는 생각 못 가지는 건가? 아니, 그냥 해외여행 자체가 비싼 거 아니야, 그냥? 별로 안 비싸다. 그럼 얼마 정도 돼 비싼 거죠, 이게? 아니, 이300 이상 깨지는 게안 비싼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댓글 다시면 한월 1000만 원 버는 건가?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게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일단 여행은 큰 돈이 들어가는 거야, 큰 돈이. 근데 이 댓글 다신 분들 생각해보세요. 이게 안 비싸다 얘기할 정도 내가 소득수준이 높은 건지. 이 돈이 나중에 내가 살면서 없어도 되는 돈인지 한번 생각해봐. 사람들이 보면 이런 여행에 큰 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리고 여행이 뭔가 너무 일반화된 것 같아요. 뭔가 여행 무사가 된것 같아요. 여행 중독. 뭔가 여행을 안 가면 내가 뭔가 일상이 재미가 없는 것 같고, 여행을 안 가면 뭔가 내가 인생을 잘못 사는 것 같고. 아니에요. 여행이 필요한 사람도 많아. 꼭 남들이 간다고 해서 내가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행이라는 게 일생에 딱히 뭐 도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자산관리사가 포트폴리오 짤때 세후 500은 되어야 1년에 한두 번 여행 갈수 있다고 그럼 여자분들 싹다 가면 안 돼요. 전부 다못 갑니다. 500이면 애초에 여자분들 세후 500 되는 사람이 없거든 사실상. 전문직이 아닌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 여자분들은 가면 안 되겠네. 전문직 분들은 일이 바빠 가지도 못하잖아 어차피. 그분들은 워커홀릭이니까 가지도 못하고 그럼 여자분들 가면 안 되겠네. 그 놀이면 이게 망가진 거야, 망가진 거. 이 댓글 다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안 비싸다고 얘기하기 전에 나는 지금 소득 수준이 얼마나 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내도 도찐개찐이다. 아니, 국내 여행이 제주도 말고는 없어요? 제주도 말고는 없습니까?
제주도만 여행이고 다른 곳은 여행이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제부도나 아니면 뭐 충주 이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꼭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보면 국내 관광지나 아니면 휴양지를 얼마나 가는지 묻고 싶네. 꼭 있잖아요. 꼭 제주도만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얘기하면 제주도만 싸다 얘기 무조건 나와. 그럼 제주도 말고는 대한민국 갈데 없어? 솔직히 차만 있으면 기름값이나 숙박비만 제공하면 막 그렇게 큰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여행은 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꼭 무슨 여행을 어디 뭐 제주도 꼭 제주도 얘기한다니까. 그리고 여자분들이 또 제주도에 많이 또 열광합니다. 근데 제주도 가보면 사실 소핑 강정이잖아. 제주도 예전 같지 않거든 이게. 국내 도찐 개찐이다. 이 댓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제주도 외에 다른 지역은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살았던 게 아닌지. 내가 국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한번 생각해 봐. 제주도가 왜 이제 국내 비싸냐 하면 제주도 물가가 엄청 비싸, 이게. 제주도가. 바가지가 심합니다. 제주도 굉장히 거품 심하거든, 사실 생각보다. 물론 뷰가 좋은 건 인정하는데. 제주도 가보면 비행기 티켓값부터 시작해서 숙박비, 그리고 식사, 교통 다 거품이에요. 싹다 거품. 애초에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도 불편한 것도 많아. 제주도는 차 없으면 아예 못 따라다니거든요. 경치는 좋은데 막상 경치 말고는 뭐볼게 없어. 경치나 먹거리 말고는. 근데 자꾸 이제 미디어 같은 데서 연예인들이 자꾸 제주도 여행 가는 모습 보여주니까 뭔가 특별한 것처럼 보여주는데 그냥 섬지역이야, 섬지역. 사면이 이제 바다도 둘러싸인 섬지역이라니까. 너무 여행에 대해서 좀 거품이 심한 것 같아요. 여행이 뭔가 인생에서 뭔가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오히려 나는 좀 그런 생각 들어. 사실, 우리가 어디든 가면 다 여행이에요. 굳이 먼데 갈 필요 없어요. 여행이나 말입니다. 그냥 자기가 사는 집 벗어나면. 꼭 어디 멀리 가야, 유명한 데 가야, 인스타에 가가지고 인스타 같은 데 사진 찍어서 올려서 남들한테 뭔가 좀 관심 받아야. 그게 여행을 알고 있는데, 이건 내가 봤을 땐 정신적 문제 있는 거야, 이거는. 문제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댓글 다신 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 우습게 볼 취미 아닙니다, 이게. 난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이 좀 현실적인 감각이 좀 무뎌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뭔가 좀 심각성 못 느끼는 거. 아마 올해부터는 여행 가는 사람 줄긴 할 거예요. 왜냐? 주머니 사정이 가볍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 아무리 여행이 좋아도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떤 과제나 대안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행 가실 거면 내할 일을 다 해놓고 내가 한국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을 다 끝내놓고 휴가를 받아서 여행 가는 거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내가 지금 인생에 꼬인 것도 많고, 제대로 해놓은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뭔가 이것을 뭔가 등지고, 가겠다? 글쎄요, 저는 그게 갔다 오고 나면 크게 도움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여행뽕이 차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 이게. 사실 여행이란 게 별거 없잖아. 갔다 오신 분들. 맞잖아요. 그냥, 딴데 가가지고 며칠 좀 쉬다 오는 거잖아. 쉬거나 아니면 경험하고 오는 건데. 너무 이 여행 뽕이 차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그게 나중에 시간 지나면 내 인생에서 크게 뭐 그렇게 도움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아홉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